달라이 라마가 히말라야를 넘어서 14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인도에 안착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의거에 대한 중공의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안전한 인도령에 들어와서 자유를 찾은 그는 중공이 티베트 독립의 모든 약속을 어긴 점을 비난하고 또 그가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티베트를 등졌다고 하는 중공의 허위 선전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중공의 생태를 말해주는 사안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루먼 씨는 오레곤의 인디펜던스 시 주민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한 토막 토지의 소유권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를 축하해서 개척자들이 중서부로부터 비옥한 서북부까지 여행하던 서부 개척시대의 다채로운 포장마차 행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트루먼 씨가 출생한 흰 목조 가옥이 공공 건물로서 기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공 노동조합이 6천 달러로 사서 주위에 기부한 것입니다. 행진에는 1차 대전 당시 트루먼 씨가 지휘한 비 보병 중대원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때 나마루 시장의 부인은 트루먼 씨에게 꽃을 달아주고 또 한 고등학교 학생은 나마루 시민이 보내는 기념 소비를 증정했습니다. 최대 항공 전시를 겸한 국제 항공 및 우주 대회가 미국 네바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공중 전시에는 10개국의 제초 조종사들이 참가해서 놀라운 솜씨의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자이중국 썬더 타이거 편대가 나르고 그 뒤에 삼각형 날개를 가진 영국의 벌칸 폭격기 편대가 650마일의 시속을 자랑했습니다. 다음에는 초음속 제트기들이 그 위용을 자랑해서 관중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미 해군의 브루의 엔젤 편대가 스릴 있는 연습을 보여주었으며 미 국방성 카메라맨들은 자유세계의 강력한 공군 지지를 촬영했습니다. 8만 8천 달러의 상금이 붙어있는 제35차 우드 메모리얼 경마 대회가 자마이카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우승이 예상되던 말은 퍼스트 랜딩과 아톨 그리고 인텐셔널이었으며 이 세 말의 기수들도 전력을 다해서 거의 동반전까지 서로 앞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꼬린 가까이 봐서 사태는 급전됐습니다. 즉 이번에 마나사 물러가 네루를 따라서 돌진해서 퍼스트 랜딩을 물리치고 선두에 나섰습니다. 아우트데이더가 두 말 사이를 앞질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사나 물러가 우승해서 마사나 물러의 마코는 64대 1달러의 배당을 받았습니다.